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깡통전세 문제의 심각성과 서울시의 깡통전세 피해 예방정책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깡통전세에 대해 알고들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을 뜻하는데 최근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은 4,27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인 3,066억 원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기 방법도 갈수록 진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서울시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54.2%, 연립 다세대 주택이 84.5%로 나타나 아파트에 비해 연립 다세대 주택, 즉 빌라의 깡통전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서, 금천, 양천구는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등 21개 자치구의 전세가율이 80%가 넘어 서울시 전 지역의 깡통전세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 깡통전세 피해 사례는 아파트보다는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연립 다세대 주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명확히 제공되고 있어 시민들도 손쉽게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빌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 시점에 착안해 지난 8월부터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전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일 뿐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과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들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됩니다. 또한 사기 전세는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어 단지 전세가율 공개와 예방법 홍보만으로 피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함께 특별조사와 단속 그리고 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및 단속 등을 관계 부처 및 자치구와 함께 수행해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대한 막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지원책 지원도 마련도 필요합니다. 특히 깡통전세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사회적 약자 등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긴급지원과 보증금 회수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14일 마침 서울시에서 피해 대응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현황 조사, 금융 지원 확대, 법률 상담 제공 등 계획 중인 대책들이 단지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피해 입은 시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전세 사기에 대한 염려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의 피해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